네. 세계 최고 미남 7위에 뽑혔대요. 야, 그래. 아, 너무 아니, 뭐 판넬이 있나요? 아하. 이게 나나가 뭐 2위한 거 이런 거 같은 거구만. 아, 1위가 이겼어. 마이클 패스벤더. 아, 마이클 패스벤더. 마이클 패스벤더. 근데 브래드 피트를 꺾었어. 아, 브래드 피트 발 아래 누구? 아니, 탐 크루즈가 몇 59위. 59위야. 한참 아래야. 야, 무슨 59위 왕심인 거 아니야? 아니, 탐이 59위야. 왕심이 뭐냐? 아, 야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뭐야, 그게. 아, 진짜 미쳐. 아, 정말. 너 정말 어쩔 수가. 어머. 제가 아까 한 얘기 이제 아시겠죠? 뭔지 알았다. 알겠잖아요. 59년 왕신이야 뭐야? 갑자기. 너가 아, 굉장히 재밌는 건데. 근데 7인데 시현 씨 얼굴이 딱 들어갔는데 빠지지가 않아. 빠지지 않아요. 않아요. 네. 빠지지가 않아. 아니 근데 형. 엑스맨에 나왔지. 아니 생각해보면은. 왜 전 세계 7위 미남이 여기에 있냐고요? 아니 나나도 있잖아. 걘 2위래. 걘 룸메이트 있어. 아니 디카프리오가 룸메이트보다 우리가 시청률이 좋아. 꽤 어디 있어도 된다고. 룸메이트 있는데 뭐. 아 저 자부심 느낍니다. 7위. 예. 전 세계 7위 옆에 있는 거예요. 아 우리 시원이 진짜. 아 그게 정말 영광이네. 아니, 시원이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화나 이런 작품들이 내년에 거의 개봉 많이 하죠. 네, 내년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. 구정이요? 네. 구정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. 나이가 몇 살인데 구정이란 말 쓰잖아요. 구정은 이 형이 많이 쓰는 용어야. 구정. 그 구정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? 아니, 구정 신정. 설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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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설날 그 후로 해서 개봉하는데 네. 그때 이후로는 이번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못 대하실 거예요. 아니 아니 아니. 존 쿠삭 아시죠 배우? 누구랑 나와? 존 쿠삭이랑 나와? 친구예요, 프레인이에요. 헐리우드 영화예요? 중국 영화인데요. 헐리우드 배우들을 반대로 영입을 했어요. 아, 예. 요즘 그 저기 차이나 보니까 그 파워가 세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. 많이 받았겠네. 아, 근데 사실 뭐 연기를 가 뭐 돈으로 하는 건가요?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산할 때 웃으면서 나오더라고. 아, 정산을 하면서 시현 씨를 이용. 자, 그러면 개봉을 미국 전역에서요? 이득 씨. 제가 그 고정 8개 뛰고 막 하면서도 정산을 했을 때 시현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형, 저는 시현이 이길 생각이 없어요. 그래, 야, 왜 이겨? 아, 저는 그걸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 친구는 저기 태어날 때 은수전에 밀고 태어난 친구야. 그러니까 뭔가 대결한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야겠다. 아, 왜 이러세요? 아니에요. 말해. 본인의 그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본인 스스로 봤을 때.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썹이 좋아요. 눈썹. 어렸을 때 보고 어머니가 야 너 눈썹 참 이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지 몰라도. 아, 표식이 좀 됐나? 전혀 안 치. 전혀 안 됐어요. 눈화장 전혀 안 하죠. 네. 눈썹 화장 전혀 안 하죠. 코를 그렇게. 나 자신 있다 이거지. 습관이 됐어요. 눈썹 진짜 하나도 안 치. 와. 네. 아 근데 저기 그 저희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처음 만난 날 갑자기 제 코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만져봐. 꾹 눌러보는 거예요. 갑자기 수술한 거를 여기를요. 제가 너무 놀랐고 왜 눌렀어요? 물어보니까. 뭐 수술한 콘 이게 눌리지가 않는데요. 아 그래요? 예, 뭐 그렇대요.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안 해봤어요. 안 눌리네요. 요즘은 눌려. 네. 이특 씨 뭐라고요? 아, 네. 안 눌려요. 얘는 그냥 어디 가도 다 알아. 다 알아. 얘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맞는 것 같다. 그냥 느낌만 봐도. 너무 완벽해요. 전에 그 얘기를 진지하게 술 마시면서 나한테 한 거야.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. 형은 빈틈이 없어 그래? 시원이가 빨아주는 걸 좋아하네. 왜냐면 엄청 좋아하네. 맞아요. 형 한마다 해. 형 한마다. 엄청 좋아하네. 드디어 캐치를 한 번에 하셨다. 됐는데 걔가 좀 못해네 뿌리니. 옆에 안쓰러워. 형이 옆에 죄다 딸랑거리 애들밖에 없어. 딸랑이들밖에 없어. 그래. 자 이렇게 잘생긴 시원 씨가 이제 시상식 레드카펫을 가다가 펜스가 무너졌나 봐요. 근데 팬들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거 진짜. 예전에 시상식 전에 그 K본부에서 음악 방송을 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될 정도의 그때가 특집이어서 세트를 이렇게 세웠던 기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. 조명 기둥이. 그래서 큰 게 무너지는 사람들 큰일 났다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시원 씨 갑자기 팔을 걷더니 그 쓰러지는 그 무거운 철근 구조를 자기가 손으로 버티더니 다들 밖으로 나가!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시원 진짜 영광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. 시원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규현이도 있었어요.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. 제가 무너졌는데 저랑 시원이 형 옆에서 저는 옆에서 계속 받치고 있어가지고 뭐 누구를 뭐 나가라고 할 여력도 없어요. 저는 두 손으로 깨고 있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서 오빠 나가라고. 그래서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최시원이 손으로 잡아줘서 시원이가 구해줬다. 난 옆에서 구해줬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 이러고 있고. 그러니까 진짜 델롬 모래 구른다니까. 그런 역할 맡은 거야. 그냥 너는 그냥 네가 그냥
그 깔리는 걸 맞다고 생각해. 네 스스로 봐. 네 목숨을 부지했다고 생각해. 그나마 시원이가 있으니까 이게 알려진 거야. 너 시원이 없으니까 알려지지도 않아. 어, 나는 이제 알았네. 시원이 옆에 있었던 걸 다 알고 있는 거라고. 시원이 형 손만 대고 있었는데.